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카페랑 이제 요 식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해 보다가 찾던 와중에 샐러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샐러드 카페라는 게 음식이랑 커피랑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곳을 찾게 됐어요. 적성이 좀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함도 느끼실 수 있고 원하시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샐러드 샌드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류라는 이제 메뉴가 있다 보니 손님들께서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커피도 드시면서 식사와 휴식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꼭 지키고 있고요. 신선 재료들을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당일 구입하고 당일 아침에 손질을 한 다음에 그 재료는 당일 소진을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은 재료들은 이제 폐기를 하고 있고요. 청소 같은 부분도 이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이제 방역도 같이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유통기한이나 이런 음식물에 부패가 일어났을 경우 바로 이제 폐기를 하고 식재료 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